좋아요, 구독! 네,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지수를 좀 살펴보면 금리 인상과 또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고 코스닥은 800선을 다시 한번 탈환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시장에서 저희가 짚어봐야 될 포인트는요? 시장에서 어제 나타난 흐름을 짚고 가는 이유는 최근에 시장 흐름 안에서 강했던 태양광 조선, 방산 이러한 쪽이 어제 일부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이와 반대로 시장 대비해서 약했던 대형 IT군, 그다음에 중소형 소케디라든지 아니면 일부 시가총액 상위주와 관련된 기업들, 중소형 소재 부품 장비 축단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지수 같은 경우 다시금 순환매가 나타난다는 점이고요. 밀리는 시장이었으면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원래 나타나야 되냐면 강했던 그 태양광이라든지 조선 이쪽 단이 밀리면서 IT는 반등이 안 나오고 같이 밀려버리면 그게 시장은 이제 한번 꺾이는 장인데 그렇지 않고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초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초에 일단은 주식을 줄였다가 원래 전략은 금요일에 늘리는 거였는데 중간에 제가 단계적으로 한번 언급을 드렸고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금 급하게는 안 줄여도 되는 시장이 연출이 됐고 다시금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은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IT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지만은 주가의 반응 크지 않았던 그러한 종목들 군들 쪽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약했던 IT 같은 경우가 오늘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생각을 대입을 하면서 시장과 함께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시금 시장을 바라보셔도 되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러면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숙하신 기업이실 텐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판매라든지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 신제품의 판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북미 고객사 같은 경우 이 고객사가 판매는 견조한데 신제품 같은 경우가 원래 출시보다는 올해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빠지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강하지도 않았다는 그런 결과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로 실적을 보자면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나아질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3분기, 4분기 이러한 단에서는 이제 신규의 부분, 신규라고 하면은 고객사 같은 경우에 신규 제품 판매가 9월에 예정돼 있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은 이를 반영돼서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바탕이 되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모바일과 관련된 카메라 모듈 이 부분은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전장으로 확대가 되면은 마진이 달라지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 가깝게 단독 기사로 나왔던 테슬라 향의 그 전장의 수주라든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지금 기본 체력 같은 경우가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스케줄이 3분기에 실적이 반영이 되고 그렇다 보면 기본 체력이 다시금 구성이 되고 여기에서 신사업까지 더해지는 그러한 구조라고 하면은 주가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무작정 하반기에 좋으니까 매수 그런 관점이 아니라 또 매수에 대한 타이밍, 단가도 중요하게 됩니다. 박스권 하단 정도의 가격이에요. 현재 수준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 가격은 한 33만 원대, 30만 원대 이 정도 구간 사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된다는 결론이 됐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LG이노텍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함께 덩달아 뛰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장주로서 LG이노텍도 언급이 많이 됐었죠. 관련돼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또 꼽아주셨으니까 이전까지 여러분들 함께 내용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 원자재 가격 안에서도 차별화 상승 시기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좀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특히 천연가스는 뭐 강세 구간이 지속이 되는 모습이고요. 유가는 좀 하방 경직성이 있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원 개발주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구조적 특성 파악이 중요합니다. 천연가스가 강하다고 해서 이와 관련돼서 실제 광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비용단으로 잡힐 수 있어요. 이 구조를 보자면 비용단으로 잡혔다가 뒤에 이런 수익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적은 잠시 비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관련된 기업들이 뭐 광고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는 부분을 추진한다면은 당장 실적은 아니지만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해서 기업까지 한번 연결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 특징적인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종목은 한국가스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3분기 실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을 이렇게 반영을 부작정해 나가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관련돼서 바라볼 수 있는 지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대입해보면 3분기는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는데 4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를 보유할 수 있는 그 측면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3분기보다는 4분기에 확실히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상사주들이 예전에는 그런 광고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돌아온 시기를 보면 이게 원자재 가격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많이 매각을 했고 실제 지금 영위하는 사업은 무역업이라든지 그 정도다 보니 이게 매출액의 볼륨은 높은데 영업이익은 낮은 그러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존의 일반 상사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을 거예요. 지금 상황도 좋지만 조금 더 나은 이익 구조를 나올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지수보다는 덜 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장의 특성,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 우리나라 시장에 연결을 해보면 IT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강할 때는 좀 반대로 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당장 오늘 주가를 보고 급하게 접근한다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태양광 조선 뭐 이런 종목들도 좋지만 이제는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또 부각될 수 있는 업종군을 미리 찾아볼 필요도 있기에 한국가스공사를 말씀드리게 됐고 가격 접근은 44,80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한국가스공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선 44,800원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혹시나 이 종목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전략 이사님 어떻게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일단은 원전과 관련된 수주 기다리던 해외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는 주가가 오늘 강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 점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연속해서 해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미리 주가가 반영돼서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오늘의 그 주가는 단기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각자의 투자 대응에 맞춰서 좀 비중을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연결해서는 시장은 크게 걱정할 요인이 없습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전환이 되네요. 한 주간의 주기가 좀 뭐 시시각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번 주는 좀 진검승부의 장이기도 했는데 그 측면을 잘 넘어섰고 이 이후로는 시장은 다시금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너무 시장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좀 긍정의 시각을 놓고 편하게 시장을 바라보셔도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